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1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만 먹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갑자기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 스스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벌써 이제 죽어 있는 것. 근데 우리 먹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죠.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다.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가서 하나로 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삼킨 바 되어지게 하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었다, 살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분만이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산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반대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민이라 말한 것,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거룩한 산자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흑백 논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빛의 하나님이고, 사단은 사망 권세자요, 흑암 권세자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두 왕국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육적으로 여기서 죽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이미 죽어진 자, 그런 자의 것들은 너희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몸에 들어와서 너희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었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그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산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먹게 하시는 양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미 제가 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됨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의가 되어지고 그의 생명이 되어진 거룩한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하늘로부터 주시는
계시록 2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생명수의 말씀이 뭐라고 배웠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가 주시는 말씀만 먹는 것이 바로 산자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먹었던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어서 주신 물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인침을 받고 너희들은 바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된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바로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먹었으면 좋았을걸. 바로 그 애굽에서의 그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그리워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그 고기를 내가 먹게 해줄게. 신물이 나게 먹게 해줄게. 한 달 동안을 그 메추라기를 진중에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이 이빨 사이에 끼었을 때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두 죽었어요. 이빨 사이에 꼈을 때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씹어서 이에 지금 껴있어서 다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메추라기를 주는 일을 왜 광야에서 하셨을까? 제가 광야를 육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요단 이전의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죽어 이미 죽어진 것들은 너희들은 먹지 말라. 오직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먹으라. 산자이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분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대로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에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아담 안에 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흑암 권세 안에 놓여있게 되어졌어요. 첫째는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사단의 종이 되어짐으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의 주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사단에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의 손에서 사단의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다 죽은 것이고 세상 것은 다 흑암에 속한 것이고 세상 것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다라는 거예요.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늘나라에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이 절대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내 속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겉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것은 육은 육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한 이치라는 겁니다. 절대로 육은 영원할 수가 없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끝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육체 예법은 바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육체를 계속해서 죄인인 것을 경각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이 죽은 자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은 자의 속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음을 계속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이 율법의 용무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절대로 죽은 자의 것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짝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삼키지 말라라는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그것을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는 이전에 너희가 믿지 않을 때 행하던 그런 습성을 그러한 옛 구습을 쫓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였고 나는 옛 구습을 쫓을 때는 어떤 자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말하기를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던 그런 자였다. 사단이 역사하던 자였다. 죽은 자에 속한 자들은 바로 그 사단이 역사하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옛 구습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말라. 그리고 산자가 되었으니 너희를 산자가 되게 하신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는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이방인에게 그것은 허락이 되어져. 무슨 말이냐?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어도 자기의 것을 먹고 자기의 것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옛사람이 속성 중에 살고 있고 옛 구습을 쫓는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과 함께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모가 상을 당했다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야,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패역부독한 이런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죽었는데 부모 상은 뒷전이고 예수님을 따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유대인들에게는 상을 당할 때 그 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서 준비하고 장례를 치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너를 영원히 구원할 너의 구원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죽은 자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을 바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지? 자, 이 염소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 모든 제물을 드릴 때, 속죄 제물이든 화목 제물이든 번제물이든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염소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양도 드리지만 염소도 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가보면 꿈을 꾼 그 환상 중에 보여진 것들 이런 걸 보면 염소가 나와요. 그 순염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해석한 걸 보니 그걸 헬라 왕국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방 왕국을 염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번제물로 또는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릴 때 이 염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려요. 이 염소는 바로 죄의 사람을 말해요. 그럼 누구를 말하냐? 바로 이방인인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에 속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니라.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유대인이나 육체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로 드려진 양과 염소는 뭐냐? 유대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드려지셨고 염소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드려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그 염소 새끼를, 새끼란 얘기는 아직 어린 거죠.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이 속성이 뿔을 가지고 들이받아요. 염소 새끼 보셨나요? 아직 뿔이 크게 자라지를 않은 상태에 놓여있는 게 염소 새끼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이방인 중에 태어나서 죄인 중에 거하는 자이지만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되어져서 그 세상에 확 쪄들어서 그 악으로 가득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숫 염소가 되어져서 뿔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냥 가는 데마다 들이받고 그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여리디 여린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고통하는 죄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자, 이 젖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어미가 그 염소를 먹여서 키우죠. 염소의 젖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먹게 되는 세상의 교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사상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어미의 젖입니다. 우린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세상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먹고 자라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염소 새끼를 만약에 그 어미의 젖에 삶아버린다면 어떤 얘기가 되겠느냐? 완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염소 새끼가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염소 새끼를 또 어미의 젖에 삶아버린다면 어떤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요해설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염소를 삶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샬이라는 단어예요. 삶다, 요리하다 이런 단어도 갖고 있어요. 삶는다는 게 바샬. 삶고 요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는 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추수하다, 거두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요엘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어요. 요엘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자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말이 바로 어미의 젖에 삶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해요. 어떤 상태? 완전히 악에 그냥 쩌들어진 상태, 악이 가득 차진 상태, 악이 완전히 물들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하라 그래요? 낯을 들으라 그래요. 낯을 쓰라 그래요. 이게 바로 똑같이 어미의 젖에 삶는다라고 한 바샤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낯을 쓰라, 거두어라 이 말이에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때에 그 추수는 두 가지의 추수를 이룹니다. 어떤 추수를 이루어요? 하나는 곡간에, 하나는 심판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고는 그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염소 새끼하고 우유를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냥 안 먹어요. 그거를 그냥 육적인 걸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절대 같이 안 먹습니다. 삶지 않는 정도나 안 먹어요 같이.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죄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미의 젖을 먹지 말고 그 어미의 젖에서부터 나와야 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끓고 그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에서 익어가는 그러한 자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똑같은 기름도 갖고 있고 등도 가졌어.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이 어느 만큼은 있었다. 예수님을 어느 만큼은 믿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는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받아서 채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달란트의 비유를 말합니다. 다섯 달란트 비유, 두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비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묻어두었어요. 감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그는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윤을 남기지 않은 이야기는 복음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기에 바빠서 절대로 복음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또 다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러니 여기서 분명히 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그의 양무리가 되어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요. 염소는 왼편에 두라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바로 염소가 양이 안 된 상태를 말하죠. 여전히 염소로서 세상에 속하여 있었던 자, 세상에 종살이를 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4절을 보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선택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백성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업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말하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양 오른편에 있었던 그 의인이 하는 말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말하니,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 염소는 또 뭐라고 말해요?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마귀와 함께 그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성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해져서 그 의의 말씀을 먹고 그 거룩한 음식을 먹으며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냥 교회에만 발만 담그고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였을 뿐이지 도무지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볼 수가 없는 자였었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소자에게, 소자들이 정말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냐고, 나그네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냐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냐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냐고, 오늘날 이 말씀이 육적인 것으로만 또 풀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굶주린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아모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이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는 거예요. 마시게 해야 되는데 마실 물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불러드리도록 하지 않은 거예요. 헐벗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받은 교인이 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식의 세례를 준 건 세례받은 교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본받아 그들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어요. 문둥병자가 되어져 있어요. 혈루병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관하지 못하고 있어요.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또 옥에 갇혀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갇혀 있고, 죄에 갇혀 있고, 죄의 올무에 갇혀 있고, 이러한 상처들로 가득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악한 자인 거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치리하며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백성, 작고 작은 자, 소자라는 얘기는 보잘것없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소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굶주린 자들이에요. 헐벗은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건 주님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이 지식을 알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많이 알아서 머리에다가 머리만 산만 이렇게 커졌어요. 행함이 없으니, 믿음의 행보를 하지 않으니, 다리는 어린아이 다리,
가늘하여서 픽픽 쓰러져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넘어져 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심령들은 가시덤불밭이고 돌밭이 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미의 젖에 삶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미의 젖에 완전히 먹혀져서 아주 그냥 젖어들어서 거기에 쪄들어서 아주 그냥 푹푹푹 삶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초점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를 갈 것이라고 믿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착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연합된 자가 아니면 결단코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염소 새끼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염소 새끼였다면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산 양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죽은 자의 것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렇다면 먹었다면 나는 그러면 그 먹은 다음에 내 행보가 어떠한가?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그 다음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먹었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면 어미의 젖에 삶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절대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벨리엘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만이 내 안에 거해야지 벨리엘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먹고 무엇에 나를 젖어지게 삶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젖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내가 삶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에 오늘도 젖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을 먹으시고 그것이 딱딱하고 그것이 맛이 없고 그것이 버거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간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러이러한 것을 먹어라,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 정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가진 자라면 그렇다면 너희 심령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걸 먹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거 돌아볼 거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벗고 있지는 않나? 옛날에 옷 입은 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벗고 있지는 않나? 또는 내가 오늘 아직도 옥에 갇혀있지는 않나? 아니면 어떤 죄가 내 착고를 채우고 있지를 않나? 오늘도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말씀은 먹지 못해서 영혼 답답하고 컬컬하고 목은 말라있는 심령은 되어져 있지 않나.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정말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찾는 자에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바로 길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절대 어미의 젖에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각인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